12월이 오기가 무섭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도 추우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호흡 바른 법회에 참여해 주신 형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달에 새롭게 호흡을 발언하신 16명의 형제들에게도 찬탄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방경에 보면은 장수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신품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얘기 뭐냐면은, 즉, 장수품에는 부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 즉, 죽지 않은 생명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히, 열반에 드셨는데, 왜 부처님 몸은 죽지 않는 몸이라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 이제 근본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리고, 건강신품에는 부처님 몸은 금강의 몸이다. 결코 쓰러지고 아프고 하는 그런 몸이 아니다. 이렇게 설하면서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죽지 않는 몸을 이루었고 무너지지 않는 금강의 몸을 가지시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호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법의 중요한 점. 왜 우리가 법을 보호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에는 유덕이라는 어떤 임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때 각덕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제 법주가 돼서 그 나라 법을 이렇게 선설하고 있을 그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 각덕 스님이 반야바라밀 법을 펴는 이것을 방해하고 해방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그 나라 임금이었던 유등왕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반야바라밀 불법의 홍포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이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쳐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겠죠. 내전이 일어났겠죠. 이제 반야바라밀 법을 보존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 유등왕과 반야바라밀 법을 해방 놓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하고 이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유도강이 그 내전에서 이제 칼을 맞고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고 말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그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전에 협소를 이기게 되고, 마침내 그 불법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죽은 그 호흡의 인연에 의해서 유덕왕은 죽어서 아측불국에 태어나고 아촉부처님의 첫째 상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법주였던 각덕 스님은 이제 두 번째 죽어서 다시 아촉부에 태어나서 아촉부처님의 둘째 상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스님으로 있던 수행자로 있던 그 각덕이라는 스님은 둘째 상제가 되고 법을 보호하다가 죽은 전사를 한그 유도왕이 바로 이렇게 첫째 상제가 됐다 하는 것에서 우리들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불법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그래 하면 안 된다고 해라. 쳐내라. 쫓아내라. 쏟아내라. 소위 말해서, 집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아니고, 그냥 보통 집에, 독초가 생겨나면은, 집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자식들을 위해서 그 독초를 다 뽑아내듯이 불법 가운데서 이렇게 불법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쏟아내라. 안 된다고 가르쳐라. 심지어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를 근본으로 하는 불교에서 이렇게 몽둥이를 듣고 쫓아내라. 하는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호흡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호흡 바른 법회 혹은 제가 맡고 있는 세 번째 일요 법회에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기본이 어떤 교리적인 그런 말씀을 하기보다는 반야바라밀과 그 생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반야바라밀, 내 생명, 반야바라밀, 이 반야바라밀과 더불어서 그 반야바라밀을 우리들의 생활에 어떻게 지응해서 반야바라밀이 가지고 있는 한량없는 공덕을 내 생활 속에서 구현시킬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은 이 반야바라밀과 그 생활, 즉 반야바라밀을 우리들의 생활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가지고 있는 한량없는 공덕을 내 생활상에서 나타내서 행복으로 내 삶을 꾸려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 형제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사람 개개인 모두가 불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불자라는 것은 막연하게 부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과 위실력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오롯이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불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그대로 빠짐없이 다 물려받은 자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반야바라밀에 대한 첫 번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나만 그러한가? 그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불자이기 때문에 모든 공덕과 완전한 부처님의 무한한 위덕과 공덕을 온전히 지니고 있다. 불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반야바라밀 입장에 보면은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들은 완전한 부처님의 공덕 생명을 이어받은 자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 모두가 그러하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 지금 허공에 가득 차 있고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 공덕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전파들이, TV 전파, 라디오 전파, 또 무슨 SNS 전파,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그런 전파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파들이 우리 주변에 아무리 차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택해서 소리를 듣고 영상을 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기계가 필요하고 라디오가 필요하고 TV가 필요하고 다른 스마트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출 때 그 지금 허공에 가득 차 있는 그 어떤 영상과 소리를 내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한량하는 공덕이 지금 나에게 꽉 차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꺼냈을 것인가? 꺼내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내 마음이 거기에 맞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공덕 식명과 내 마음이 합체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의 공덕 식명은 항상 적적하고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고 아무 티가 없는 그런 것이 부처님의 공덕 생명인데 부처님의 자비심인데 내 마음이 물결치고 소란스럽고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 공덕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지금 현재 마음 자세를 부처님의 사이클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내 생명에 있는 내 생명을 부처님의 공덕 생명하고 사이클을 맞게 하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는 내 마음을 부처님과 같은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 마반냐 바라밀을 하고 경을 읽고 정진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함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 상태를 그 사이클에 맞추게 되는 겁니다.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어 쓴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건 지금 그렇습니다. 수행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다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공덕 생명을 타고 나서요. 이 세상에 내가 생명을 받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을 이어받았습니다. 불교를 믿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이름해서 우리는 비불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비불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공덕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위실력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타고났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름해서 불신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불자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반야바라밀을 이해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마반야바라밀을 염성하고 그럼 위해서 내 삶을 반야바라밀 쪽으로 갖고 나가는 그런 삶이 바로 반야바라밀의 생명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자 즉 부처님 자녀의 공덕 그것을 하려면은
내 마음에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파도치고 거칠고 어두운 상태로서는 결코 밝고 명랑한 부처님의 공덕을 현실 생활 가운데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누리자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정한 본성을 본성답게 가꾸어야 하고 원만하고 아름다운 덕성 그대로를 자기 마음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그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마반야 바라미를 염두하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을 염불하든 지장 보살을 염불하든 모두가 내 마음에 있는 물결치는 그 마음의 산란심을 전부 없애버리고 재버리고 반야 바라미의 공덕이 바로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정진이고 우리들은 이것을 마반야 바라미라는 염성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반야 바라미 이것을 단순하게 이거는 불광에서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특정한 절에서 하는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경을 보면은 모든 경에서 반야 바라밀이 부처님의 어머니다 하는 말은 반역에 나오는 말은 다른 경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마 다른 절에서 가서 기도할 때 아마 그 저 축원할 때 스님들이 축원할 때 들어보면은 망고 해서 뒤에 제일 뒤에 나오는 말이 나무 마반야 바라밀입니다. 이건 어떤 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스님들이 축원을 할 때, 신도들을 위해서 축원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온 말은 나무 마반야 바라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반야 바라밀을 알든 모르든, 반야 바라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든 모르든, 일단 반야 바라밀이 근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반야 바라밀을 이렇게 항상 생활하고 그런 것을 내어 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것이 왜 하필이면은 관세음 보살이고 지장 보살이고 그런 게 아니고 마반야 바라밀인가? 바로 마반야 바라밀이 한량 없는 공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압축한 말입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이다. 내 생명이 본래 영원한 것이고 결코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절대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압축해 놓은 말이 뭐냐?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라밀 이렇게 할 때 이 말을 했을 때 여기에 마반야 바라밀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관세음보살 할 때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력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이것을 가르치는 스님들의 말씀에는 지금 제가 형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관세음보살을 해라. 그럼 관세음보살이 구호구남 관세음보살이 와서 그냥 열쇠를 하나 줄 것이다. 그 관세음보살이 병도 낫게 줄 것이다. 이렇게 관세음보살과 그 사람이 둘이를 둘러보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나의 생명은 따로 있고 그런 내 생명이 관세음보살에게 무언가를 빌 때 그 관세음보살이 나를 자비롭게 생각해서 열쇠를 던져주고 병을 낫게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과 나는 대립되어 있는 겁니다. 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지장보살을 염불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나라에서 전 불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법사든 스님이든. 그런데 마반야 바라밀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반야 바라밀은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과 마반야 바라밀이 둘이 아닙니다. 동일 생명입니다. 동일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 그러니까 내 생명 속에
한량없는 공덕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들은 한량없는 공덕을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이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이 그냥 범부 생명이고 행편없는 생명이고 제보를 받아야 할 생명이고 그리고 업보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사실 우리들이 생명을 본 적은 없죠? 생명을 본 적이 있어요? 생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왜? 생명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생명 없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손에 잡히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이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생명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생명 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 자리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 생명 자리가 마반냐 바람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고난받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받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한없는 청정과 원망구족과 영원한 그런 생명을 나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반냐 바라밀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반냐 바라밀의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을 뜨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내 생명이 마반냐 바라밀이라 그러면은 아, 내 생명이 지금 현재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은 질투하고 짜증내고 신경기를 내고 아, 그런 것이 내 마음 자리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내 생명이 마반냐 바람이라 하는 그 생명, 그 마음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경계를 당해서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마음을 내는 그 마음하고는 달라요. 질적이 다른 겁니다. 즉,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 그냥 경계를 봐서 일어나는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생각의 그림자를 우리들은 마음이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그림자, 생각의 그림자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어떤 현상계를 보고 일어나는 그 마음, 수시로 변하는 그 마음, 이것을 넘어선 자리가 있어요. 이걸 한참 넘어선 자리가 있어요. 그 넘어선 자리가 뭐냐? 이게 본심이요. 내 본심이요. 이것을 이름해서 불성이라 하고 이것을 이름해서 마반냐 바람이라 하고 이것을 이름해서 진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본 사람이 드물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 그 자리가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의심이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일체 유심조의 마음 자리예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분별하고 따지고 하는 이 생각의 그림자가 그게 그림자란 그 마음이 일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한참 벗어나 있는 생각의 밑바닥에 경계를 보고 일어나는 그 마음, 생각의 그림자인 그 마음의 마음을 한참 들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근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불심이다 하고 법성이다 하고 반냐 바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오늘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1, 2, 4번에 보면은 삼해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삼해경. 요 4번 먼저 읽어봅시다.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고생이 있되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생이 없다. 수행하는 사람에게 고생이 있는 것은 비유하자면 곡식의 씨를 뿌림에 있어서 먼저 밭을 갈아 잡초를 제거해야만 많이 추수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는 깨달음이라는 큰 즐거움을 가져오기 위해 먼저 겪어야 하는 고생이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생이 없는 것은 비유하자면 처음부터 땅을 갈지 않아서 찔레니 명아주니 하는 잡초가 멋대로 나 있는 것 같아. 이것은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고식이 없는 상태이다. 삼회경이라는 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원래 이 삼회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불자들이 잘 아는 양무제라는 그 중국 황제가 이 삼회경을 굉장히 이제 애도가라고 가장 훌륭한 경으로 그래 해가지고 했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 말 때문에 신라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그 임금님들이 이렇게 삼회경을 많이 이제 신봉을 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그런 경이 삼회경인데 이 삼회경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그냥 연불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왜 특별하게 마반냐 바라밀을 염송을 해야 되느냐? 염송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바로 이 사백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힘써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진을 했을 때 무엇인가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소득이.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밭을 갈지 않은 사람은 힘이 안 들죠. 잡초를 제거하지 않은 사람은 힘이 안 듭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곡식을 얻어서 소출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편하긴 해. 그러나 곡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곡식을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진을 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편안해. 그런데 얻을 바가 없어. 어떤 것이 얻을 바가 없는 것이냐? 불법에서는 생사가 없는 법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처님의 법 그 생명에는 생사가 없다 그랬는데 이 생사가 없다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알지를 못하니까 그 말을 부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사가 없을까? 부처님도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사가 없는 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실 이 생사 문제보다도 더 급한 일이 많죠. 생사는 나중에 문제고 우선 급한 일이 있어. 배가 고프다, 병이 났다. 미운 사람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급선무로 다가오잖아요. 이제 이런 모든 고통과 역정이 있는 그런 것을 통틀어서 생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사라고. 그런데 생사를 벗어났다는 말은 뭐냐? 죽고 사는 것을 벗어났고 않고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시련과 역경 이런 것이 전부 사라지고 편안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름에서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없다? 사실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죠.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는 그 삶을 살라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노심 표사하면서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정지를 해서 이렇게 힘써 노력하면은 이 공덕이 오는 겁니다. 본래 생사가 없는 그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한량 없는 어떤 그 시련과 역경, 고난, 핍박, 부자유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노력을 하니까 그것이 있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막연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지 뭐. 응?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그냥 무슨 뭐 기도하고 편하게 자고 하면 되지. 아니 낮에는 그냥 일하고 편하게는 TV나 보고 연속극이나 보고 드라마다 보고 그럼 얼마나 편해? 물론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삶의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 이게 아닌데 하는 그 마음이 들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닌데 제가 출가한 것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게 아니요. 세상 살아가는 이게 아니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왜? 힘이 드니까. 힘이 들고 물론 무슨 그런 뭐 20대 초반에 무슨 힘든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힘이 들었어. 그런데 이게 힘들, 왜 인생이 힘들까? 그럼 이게 힘들자는 게 없을까? 여기서 이제 출가를 하면은 힘들지 않는 것이 있다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아마 많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형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이거는 아닌데 왜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끌적지근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지를 해서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이라 하는 그저 밑에 있는 생각의 그림자인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저 밑에 있는 그내 본성 자리를 보고 나면은 그게 없어져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 다른 사람에게 좀 좋지 못한 그런 말을 들었다 해서 일어나는 어떤 분한 마음,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없어질 때 얼마나 우리 삶이 편합니까? 그래서 눈이 오면은 그 눈이 와서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얼마나 바람직한 삶입니까? 힘든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든 시를 쓰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이나 요걸 제대로 듣고 있는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이나 다 자기 삶을 사는데 그냥 아주 흔쾌한 마음으로 살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름해서 반야바라밀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 제목이 반야바라밀 염승으로 불자의 위력을 발휘하자는데, 1번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반야바라밀 진리 자체이다. 본성이 불성이요 있는 것이 법성 진리일 뿐이다. 이와 같은 인간의 절대적인 권능과 좋은 음성은 본래부터 만인에 갖추어진 인간 세상이지만 이와 같은 자신이 불자 바라밀 완성자라는 자아가 없이는 진리의 권능적인 힘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반야바라밀이요 불성자며 공덕 완성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 진리를 알았을 때, 확고하게 깨달았을 때, 인간은 자기 한정, 자기 속에서 벗어나 자기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인간은 본래의 불성이다. 완전 원만자이지만 가지가지 미혹된 마음으로 덮여 있을 때 완전한 능력은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다. 미혹 중 가장 큰 것은 인간은 육체며 존재하는 것은 물질뿐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이 굳어질수록 인간은 자기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권능적인 자유를 잃게 된다. 네. 사실 이런 지금 함께 독송을 한 이런 반야바라밀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반야바라밀을 염송을 하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야바라밀을 알더라도, 이런 반야바라밀을 들었다 하더라도,
반야바라밀이 내 생명이라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반야바라밀 내 생명이다. 그 내 생명은 따로 있고 반야바라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 자체가 반야바라밀이라 하는 생각이 100%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내 생명의 자리는 지금 현재 육체와 정신이 같이 있죠. 정신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와 정신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내 육신과 정신이 같이 있는 이 내 생명 자리가 바로 반야바라밀이라 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확신을 하셨느냐? 우리가 마반야바라밀이라 계속 하다 보면 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내 생명이 바로 마반야바라밀이라 하는 것을 알게 스스로 체득하게 돼요. 이렇게 체득했을 때 우리들은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자람이 없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것을 확신할 수 있고 내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모자람이 없다. 전부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원만구적에 내 생명이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알 때 내어설 수가 있는 것이 나는 못난 자여, 박복자여, 복이 없는 자여, 죄를 받아야 할 사람이여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걸 내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원효대사가 원효스님께서 회골물을 마시고 일체 유심제라는 것을 알았다, 깨달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효대사가 그 회골물을 마시기 전에는 그럼 일체 유심제를 몰랐겠느냐? 알았어요. 화엄경 전체 나오는 그 큰 대의가 일체 유심조인데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것이고 모든 것은 마음이 나타난 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효 선생님 그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아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 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해골물을 마시는 순간에 그걸 봤어. 마반야바라밀이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드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봐버렸어.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 희망찬 생각 그런 것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아, 이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저분하다, 이 세상이 싫다, 짜증나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내 마음으로 담고 있을 때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저분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제라는 이 도리를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고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그래서 말이 바로 창조자입니다. 말이 창조자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이 성대를 움직여서 무슨 일정한 그 법칙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말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한 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요. 예? 저놈이 나쁜 놈이다 말을 해놓으면은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 아, 저놈이 일단 현상대를 보고 어떤 사람이 좋지 못한 행동을 해. 그런 그걸 보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해놓으면은 아, 내 마음에서 고름이 나쁜 놈이라는 것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점점 더 고름이 나쁜 놈처럼 내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뭘 하느냐?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으면은 말을 하나, 그 말을 뱉어놓으면은 내 마음이 그리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쁘게 대와요.
이게 일체의 유심조예요. 일체의 유심 소연, 모든 것이 마음에 나타내는 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이 한량없는 공덕을 지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이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이다. 내 생명이 한량없는 공덕생입니다. 내 생명이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생입니다. 무한 공덕생명이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현실 생활에서 이것이 나타나요. 우리가 살아가 마반야 바라밀은 입으로 하는데 그냥 내 현실 생활에서 마반야 바라밀이 발동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창조력이 발동을 해야지. 그 발동을 하게 하는 것이 마반야 바라밀이기 때문에 말이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말이 창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봅시다. 2번을 한번 보면은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모름지기 우리의 진실 생명으로 존재하며 주어져 있는 부처님의 높은 뜻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실현이며 참된 보람과 기쁨과 성취를 얻게 되는 근본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자비와 온갖 공덕은 이것이 불성이며 부처님에게서 온 것이므로 완전하고 신성한 것이다. 우리들은 모름지기 부처님의 거룩한 뜻, 우리 생명의 진실한 의미를 깨달아 그의 상부하는 방향으로 정의할 때 우리에게 성공 보람이 있다는 것이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에게서 이어받는 무한의 위덕을 자각하고 거룩한 방향으로 구사해야 한다. 성스러운 목적으로 쓰이도록 성수하였다는 사실을 명임해야 한다. 일체 떠다는 바 거룩한 일을 성취할 힘을 우리는 이미 이어받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하자. 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혜,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힘, 말할 수 있는 재간, 활동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범부로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부처님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 부처님은 한량없는 공덕이 가지고 있다. 부처님은 원만구족하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우리들은 범부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부처님으로부터 이거 내가 받았어요. 내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이니까. 한량없는 공덕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부처님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이 받은 그것은 뭐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부처님에서부터 내가 한량없는 공덕을 이어받은, 능력을 이어받은, 지혜를 이어받은, 자비를 이어받은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우리는 절대의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생명이요. 어디에 누구에게 예속되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명은 정말 존귀한 생명이죠. 내 생명이 부처님이 이어받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어떤 절대자를 다른 절대자에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인간만이 절대자다. 한량없는 공덕을 가진 자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자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을 천상천하 유아독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에서 나 홀로 가장 존귀하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뭐냐?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에서나 바로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을 타고난 인간이 바로 절대자라는 하는 말입니다. 그런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성한 것입니다. 신성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결코 어디 예속되어서 피복받아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무한 창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이 부처님부터 이어받은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한한 창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무슨 창조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른 종교를 믿는 신만이 창조자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요. 인간의 창조자예요. 무한 창조를 하는 겁니다. 장자의 채물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채물론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박을 심었어요. 호박 말고 박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 박이 굉장히 커졌어. 막 집채만 해. 그래서 이걸 도대체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 그러면 이 큰 박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이거 그냥 버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아 생각을 바꿔 이것을 그 박을 끌어 쓸어 가지고 두 짝을 내 가지고 그것을 나무를 가지고 엮음해 가지고 강에 띄우면 훌륭한 배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낚시 탈 수 있고 유람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왜 하필 박은 그냥 속을 타서 먹는 것이다? 그런 것이 하느냐? 배로 서라. 그러니까 배를 그 박을 타서 배로 서보니까 아주 좋아. 큰 돈을 벌었어. 이게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창조자예요. 인간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고났어요. 창조자예요. 다른 또 하나의 이야기가 제물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고약을 겨울에 그 소를 터지 않는 고약을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냥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이 어릴 때 시골에 오면 동동구름이 장사 있잖아요. 그래 동동구름이 장사처럼 그걸 하면서 이제 그 고약을 팔았어. 그 고약을 파니까 그게 돈이 벌리겠어요? 항상 가난하게 살았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들었어. 가서는 그 고약 특허 내가 좀 사자. 그걸 샀어요. 사서는 그 고약 겨울에 손 트는 그 고약을 서기장에 만드는 그 고약을 사가 그 특허를 가지고 그 나라에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을 만난 거예요. 그 국방장관을 만나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겨울에도 손이 트지 않는 그런 고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군대에서 사용하면은 어느 전쟁, 겨울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 당시 장관님께서 그 고약을 좀 돈을 주고 내 특허를 좀 사라.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보니까 그렇다거든요. 추운 겨울에는 전쟁할 수가 없었는데 소리 터가지고 그 고약을 발라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전 군에다가 그 고약을 보급을 했어. 그래서 군을 보급하니까 전쟁도 이기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큰 돈을 벌었어요. 엉망장자가 됐어. 그럼 뭡니까? 고약은 손에 바르는 그런 단순한 것이다 해서 동동구름을 장사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냥 그것을 전 군대에 보급을 해서 돈을 벌고 군대가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뭡니까? 창조자요.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는 말을 이것은 꼭 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자녀들에게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존재냐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자다. 창조자다. 너가 무한 창조를 할 수 있는 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자식은 그렇게 크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업보 중생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고생만 하고 사는 그런 중생이 아니구나. 나는 창조자구나. 내가 절대자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을 때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애들이 조금 그냥 좀 잡스러운 짓을 하면은 너는 싸가지 없는 놈이다. 너는 못 듣는 놈이다. 너는 삭수가 노랗다. 이런 말 하게 되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항상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는 항상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법을 설하고 그 사람을 잘 키워주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런 얘기 하나 있습니다. 아마 부처님 당신인데 인도 저 변두리에 어느 나라에 있었는데 그 나라에 화목이라고 하는 그런 임금이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이라는 임금님의 어머니가 병이 났어. 병이 나가지고 아마 그 화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효자였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병이 나니까 그냥 온갖 그 의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치료를 해도 안 돼. 병이 나질 않아. 그래서 마중에 가서 무당한테 물어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그 의학의 조예 깊은 그런 모든 학자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인도에서는 브라만 쪽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 브라만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병이 나서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라. 이렇게 명을 하니까 그 학자들이 다 모여 이론했어요. 그리고는 아 이것은 일월 성신이 노해서 그렇다. 그러니 그 일월 성신이 노해서 이 국태 부인이 병이 났으니 이것을 노한 것을 노한 마음을 풀어야 된다. 그러려 하면은 많은 공약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즉 소나 말이나 이런 그 생명도 갖고 모든 그냥 공약물을 다 사람 심지어 사람까지 바쳐가 죽여가지고 그 일월 성신에게 제사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화목이라는 임금은 아 그런가 하고 이제 어느 날 사람 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소나 말이나 이런 건 100마리의 소나 말을 하고 해가 99마리의 소나 말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사람 한 사람 애 한 사람을 해가지고 이제 일월 성신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죽어서 이제 제사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시고는 그 사람들이 궁에서 나오니까 부처님 그 궁에 가는 겁니다. 가서는 바로 그 임금이 오는 거 맞은편에서 가게 됩니다. 가져가니까 부처님은 자기 당신 제자들하고 걸어가는데 임금은 이제 술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오는 어떤 그 일행이 있는데 보니까 막 몸에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때는 이제 아직 부처님은 모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술에서 내렸어. 내리니까 부처님께서 대왕님은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오? 하니까 아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어머니 병이 나서 이렇게 간다 하니까 대왕이시여 사람이 곡식을 얻으려 하면은 밭을 갈아야 되고 복을 지으려 하면은 보시를 해야 되는데 생명을 늘리려 하면은 보시를 해가지고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당장 그 제사 지내는 것을 중지하고 복덕을 지었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임금 화목 임금 병이 그렇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어머니의 병을 낫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100마리나 100개의 사람과 짐승들을 죽이려고 했으니 이거야말로 부처님 자기 어머니의 생명을 주로 단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제사를 중지하고 부처님께 귀의해서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의했다는 그런 얘기가 경연에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것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 화목이라는 임금이 부처님께 주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은 지금 태어나면서도 얻고 있어요. 그렇게 그 화목이라는 임금이 부처님이 받는 그런 덕화를 그런 은혜를 우리들은 이미 다 태어나면서 받고 있어요. 왜? 내 생명이 부처님 생명이니까. 그렇게 결코 부처님과 나를 대립시키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바로 나요. 내 생명이 부처님이요. 그래서 부처님과 나가 동일 생명인데 이 동일 생명 속에서 우리들은 뭐냐? 그 속에서 내 속에서 내 생명 속에서 부처님의 공덕이 지금 활활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광, 그 움직이고 있는 그 생명을 내 것으로 써야 됩니다. 쓰는 방법이 뭐냐? 항상 내 생명, 부처님 무량도 생명, 마바냐 바라밀 하면서 이것을 내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좀 더 보람있고 기쁘고 성취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이럴 때 우리들은 아, 부처님 고맙습니다. 참 내가 불림 있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다른 사람에게 절에 가자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절에 가자 하는 말이 안 나오면 그 훌쩍 아닙니다. 호흡은 뭡니까? 호흡은 바로 법을 보호하는 것인데,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동참을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